시간당 최대 80mm 물폭탄이 쏟아진 제방길이 터지면서 침수됐다는 소식. 지금 완전히 부서져 있고 저기서부터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습니다. 바위하고 뭐 그냥 엄청나게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호우경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3년 만에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었습니다. 역대 15번째입니다. 자, 여기는 바로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. 댐 정상 부분을 개방을 해놨는데 물속에 작은 편갑불이 두 개가 더 있고 세 번째 것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흙과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거죠. 시멘트댐으로 만들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가운데다가 진흙으로 심지를 박고 양옆에다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놓고 암석을 놓고 이렇게 해서 뭐 들쥐라든가 두더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흙을 뚫었을 때 모래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 구멍이 메꿔지게끔 자연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건설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. 되게 과학적인. 그렇죠. 건설을 할 때 엄청난 규모의 공사장이잖아요. 연이나 6년 7개월 동안 600만 명이나 동원된 이런 곳에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이 안쪽에 수몰민들이 굉장히 많았죠. 예, 예, 이분들이 예. 집단 이주를 하게 되죠. 예. 이 바로 소양댐 밑에 아파트도 있어요. 댐이 있는데 그죠? 아. 막국수집들이 쭉 즐비해 있었고 그 사이에 닭갈비집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 막국수집들 간판을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살고 계시던 동네에 그런 상호를 많이 써요. 그분들이 뭐 농토도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집에 손님이 오면 메밀로 국수를 눌러서 이렇게 대접을 했듯이 메밀로 국수를 눌러서 팔기 시작한 거죠. 한 집, 두 집. 그래서 막국수촌이 형성이 된 거죠. 천이 안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쪽에 있는 화천댐 쪽에 있는 강은 북한강이에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따뜻해요. 이쪽에는 굉장히 깊이 갇혀있고 맨 밑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6도와 19도의 두 개의 온도가 다른 물이 춘천 시내에서 만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가끔씩 구름이 덩어리를 져가지고 쫙 가면서 저 꼭대기 수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꼭대기 네. 저기가 이렇게 다 구름에 싹 가리는 거 안개. 그래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멋있게 돼요. 우리 저기 올라가나요?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의도적으로 숨을 세게 쉬는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. 야간문이에요. 이게 야간문이에요? 이거 야간문이에요. 이거면 몇 병 나오나요? 이게 몇 병씩이나 필요해요? 야, 왔네. 아, 올라오기 잘했는데요? 그쵸? 네, 야. 올라오길 정말 잘했네. 저 밑에 있는 데가 선착장이죠? 그죠. 이게 배가 어디로 해서
저기서 네. 지금 정면 방향으로 네네네. 저 뒤에 있는 산 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청평사 가는 길이에요. 네. 거기서 계곡 따라 숲길을 한 25분 정도 쭉 올라가시면 청평사가 나오죠. 잘 올라왔네. 힘들었는데.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에서 왔어요. 서울이요? 여기 오니까 좋죠. 아, 성북구요? 아, 여기는. 청평사 가고 싶어. 내일 지나가야 오늘 청평사 저희 갔다 왔어요. 예. 지금 가면은 거기 둘레길 묻거잖아. 시간이 있어. 집 가야지. 3시 때는 타셔야 되는데. 아니, 숲길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거라서 그, 좋아요. 그것도 허구야지. 아침 일찍 와. 내일 비 온대요, 어머니. 오리였지 뭐. 여기는 몇 시? 여기는 공기가 어때요? 좋지 뭐. 그죠? 가학평도 좋더라고. 가학평도 강시봉 쪽에 내가 가봤거든. 여기 어디 춘천은? 아, 춘천, 여기는 강대리 건너 아니겠지.